인천 세종병원 신경과 김경섭 실장님은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병, 뇌전증 등을 전문적으로 진료 중이시며 현재 인천 세종병원 신경과 진료과장 겸 뇌졸중 집중치료실 실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김경섭 실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경과 김경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뇌졸중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뇌졸중이라는 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제가 의학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서로 알아듣기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심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뇌졸중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에서도 뇌졸중이다, 뇌경색이다, 뭐 이게 용어도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뭔가. 네, 저게 한문입니다. 그래서 뇌는 뇌고요. 졸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중은 우리가 이제 화살이 딱 맞으면은 관중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쓰는 중인데 뭔가 갑자기 탁 어택이 왔다, 뭔가 갑자기 무슨 일 당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은 뇌에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하고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려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야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뇌졸중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 이렇게 기록만 안돼 있다 뿐이지, 예전에 한 기원전 400년, 5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살 때부터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건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고 의식을 잃고 그다음부터 한쪽을 못 쓰고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거는 예전에 그리스 아테네 뭐 그쪽에 고대 국가 시절부터 기록은 이미 다 있었고요. 근데 이게 왜 오는지는 그때는 몰랐죠. 그랬다가 한 17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사람 해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이 있다는 거를 예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이냐? 여기 뭐 여러 가지 써 있죠. 이게 망가진 뇌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마비가 생길 것이고, 감각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한쪽에 감각이 떨어지고 저리고 이런 게 생길 것이고, 언어를 담당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말을 못 하거나 발음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실 거죠.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뇌경색이고 어떤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딱 칼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내내 갑자기 이 갑자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막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헷갈리잖아요, 그죠? 뇌경색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고,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고, 혈관이 터지건 막히건 어쨌든 뇌에 이런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겨서 오는 모든 걸 합쳐서, 그러니까 뇌경색 더하기 뇌출혈을 해서 이걸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더큰 개념이고, 그 안에 터진 놈, 막힌 놈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혈관이 막히면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가 이제 혈관을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뇌조직은 계속해서 혈관으로부터 산소도 받아야 되고 당분도 받아야 되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얘는 자기가 어디다 저장해 놓고 쓸 수도 없고 되게 비효율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밖에서 계속 에너지라든지 산소를 공급해 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실험에 따르면은 피가 5분만 안 가도 뇌세포는 죽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가 계속 와줘야 되는데 그 피를 잘 공급해주기 위한 일종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게 동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혈관을 오래 쓰다 보면 파이프 같은 것도 안에 기름때가 끼고 점점 좁아진단 말이죠. 우리 혈관도 태어나서부터 계속 쓰는 거니까 뭐 100, 요즘 한 80살, 90살까지 산다 그러면 8, 90년을 잘 써야 되는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리 저 관리를 잘해도 혈관에 기름때가 잘 끼게 되면 이런 우리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강폭이 점점 좀 좁아지면 거기에는 유속이 빨라지잖아요. 그 물이 빨리 빨라지고 그 좁아져 있던 바로 뒤쪽에는 막 와류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혈력학적인 그걸 다 받아서 혈관 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속도도 빨라지고 뒤에는 와류도 생기고 이런 이상한 혈력학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딘가 혈전이 날라서 맞거나 아니면 그 혈류 속도가 빨라져서 압력이 높아져 있는 데서 이런 부분에 터져 나가게 되면 그게 뒤로 날아가면서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혈관이 덜커덕 막히면 오던 피가 안 오니까 뇌세포가 죽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뇌경색이 되겠고요.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뻥 터지면 이렇게 가야 이만큼만 피가 가야 되는데 터지면서 피가 원래는 오지 말아야 되는 애들이 막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압력이 점점 세집니다. 그 말씀드리면 뇌세포 여기 있는 뇌세포들은 주변에서 갑자기 막 없어야 될 피들이 생기면서 짜부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또 얘가 가야 될 핀, 딴 데는 또못 가겠죠. 이런 님들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뇌세포들이 죽어서 생기는 병이고요. 결국 얘도 원인은 다르지만 뇌세포가 죽고 그 죽은 뇌세포들이 원래 하던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증상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이런 뇌출혈도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증상만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이제 한 70~80년대 때 CT를 찍기도 어려운 시점에 정말로 그냥 진료만 가지고 우리가 의사만 보고 이 병이 무슨 일인지 맞춰야 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논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CT를 찍는 것도 되게 힘들었으니까. 요즘이야 뭐 병원 가면 다 있지만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게. 네, 그래서 뭐 이제 뇌출혈이 생기면 압력이 올라가니까 좀 두통도 좀잘 생기고 울렁거리고 토하는 것도 생기고 의식도 좀 처지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뇌 경색이 와도 비슷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상만으로 두 개를 감별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CT나 MRI 같은 그런 영상 장치들을 바로바로 병원에 오시면 검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두 개가 치료 방법이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일 수 있거든요. 하나는 그 혈전이 안 생기도록 만드는 치료를 해야 되고 하나는 혈전이 빨리 생겨서 지혈이 되도록 해야 되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치료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될 수 있어서 근데 임상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고요. 아까 그러면 잠깐 이제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혈관을 오래 쓰면서 생긴 혈관벽에 기름때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기름때가 점점 쌓이다가 여기가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 안으로 염증 세포가 이제 침착이 되고 그 안에서 기름때가 더 생기고 이러다가 안쪽에서 출혈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두꺼워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여기서 혈류 문제 때문에 혈전 같은 게 떨어져 나가서 뒤쪽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점점 더 좁아지면서 혈관을 덜커덕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로 뇌경색이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럼 동맥경화증이 언제부터 생기냐? 연구에 따르면 뭐 10대 말, 20대 초반 요때부터 동맥경화증은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증상은 심하진 않죠. 근데 어쨌든 10대, 20대만 하더라도 벌써 태어나서부터 20년 지난 거니까 20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조금씩은 생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몸 젊었고 건강할 때몸 관리를 잘해라 하는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시작 나의 병은 50대, 60대 돼서 오지만 그 시점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젊었을 때몸 관리 안한게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10대, 20대, 뭐 늦어도 30대 전에는 시작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좁아져도 증상이 없습니다. 얘는. 제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아, 요즘에 목이 뻣뻣하고 이러는데 이거 혈관 막혀서 그런 거 아니냐고 검사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이 뻣뻣해서 온거 그냥 다 근육이 뭉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혈관은 막히기 직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모르고 있다가 덜커덕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피가 안 가면서 그때 뇌세포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마비가 생기고 하는 거라서 혈관은 대부분의 경우엔 증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막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계시지만 결국 시작점은 20, 30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뇌경색에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동맥경화증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전체 뇌경색 환자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동맥경화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바로 이게 혈전이 딴 데서 만들어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심장인데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은 심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장에서 혹시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피딱지 같은 게 만들어진다. 그럼 그게 날아가면 뇌도 갈 수 있고 뭐 팔다리도 갈 수 있고 간으로도 갈 수 있고 콩팥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뭐 신장경색, 간경색 이런 게 진짜 있습니다. 그런 병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뇌로 가면 뇌경색, 콩팥으로 가면 콩팥경색 다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해서 심장에 혈관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심장에서부터 피딱지가 날라서 막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뇌경색이 전체 또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제 점점 사회가 서구화가 되고 또 우리가 또 고령화가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또 오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고 고령화가 되면 이 심장의 부정맥이나 심장의 문제들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부정맥도 생기고 판막도 조금 헐거워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가 고령화가 될수록 심장 문제로 생기는 뇌경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뭐 요거 말고도 다양합니다. 혈관이 찢어져서 생기는 것도 있고 뭐 작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요. 뇌출혈은 그러면 뭐 때문에 생기느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 압력이 높으면 되겠구나. 그죠? 압력이 높으면 혈관벽 중에 어디 약한 부분이 터져 갖고 그래서 뇌출혈이 생길 수 있겠구나.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고혈압입니다. 혈압의 조절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 혈압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요. 혈압도 대부분 혈압이 한 140, 150 돼서 아 이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혈압은 200이 넘어가도 두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혈압도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혈관벽에 약한 어딘가에선 뻥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물론 그 뻥 터지는 혈관도 대부분 뭔가 안 좋은 혈관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그래서 혈관이 어딘가 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혈관들이 약해져 있을 것이고 그런 곳에서 터지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꼭 동맥경화증이나 약한 혈관이 아니더라도 꽈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병이 되겠는데 풍선처럼 부풀면 우리가 풍선을 후 불면 풍선이 커지면 커질수록 벽이 얇아진단 말이죠. 그죠? 벽이 얇아지면 그만큼 터질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불다가 보면 뻥 터지지 않습니까? 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크기가 작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물론 사이즈가 작아도 터지는 녀석이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두 개가 뇌출혈의 타입이 좀 달라서 혈관이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뇌뇌출혈이라고 해서 그런 식이 많이 생기고 꽈리가 생기서 딱 터지는 경우에는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지주막을 타고 쫙 퍼지는 그런 출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출혈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간단하게 뇌경색 뇌출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명 중에 1명 정도는 내가 한 80살까지 쭉 산다고 했을 때 일생 중에 한 번 정도는 뇌졸중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흔한 병이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얘기를 뭐 진단을 받았다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이걸 이제 대충 통계학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6명에 1명 꼴로 아 6초에 1명 꼴로 뇌졸중으로 사망을 하고 있고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그다음에 2초에 1명 꼴로 뇌졸중이 어딘가에선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명이 뇌졸중 환자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한 3천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계신데 대부분 이 사람들이 또 장애를 안고 있죠. 이게 심장 문제하고 다른 게 뭐 심장 문제도 물론 이제 뭐 여기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하트페일리어 같은 뭐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좀 장애를 만들 수 있지만 보통 심장은 죽거나 살거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아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또 장애가 있으면 나도 힘들지만 가족도 힘들고 사회도 힘들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 감정적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 병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한국에서는 이것도 한 몇 년 전 데이터라서 작년 데이터를 보면 한 11만 명 정도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1만 명 정도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고 돼 있고요. 여기는 대충 한 5분에 한 명씩 생기고 한 20분에 한 명씩은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졸중의 한 4분의 3 정도는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다음에 4분의 1 정도는 뇌출혈 터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레지던트 하고 할 때만 하더라도 저게 거의 한 반반 내지는 뇌경색이 조금 더 많은 정도, 그 정도였는데 사회가 점점 서구화가 되고 이제 비만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뇌졸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점점 더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줄었다면 요즘에는 뭐 20, 30대 젊은 사람들도 뇌경색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게 메인 주가 되었다. 요거는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나온 그 사망 통계가 되겠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얼마만큼 돌아가시고 어떤 병으로 돌아가시는지를 이제 매년 분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뭐 톱10, 10개, 가장 중요한 10개를 갖다가 선정해서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1등은 한 40년 전부터 계속 암이었습니다. 암이었는데 암은 몸 장기 어디든지 다 생길 수 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장기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단일 장기가 아니라서 얘는 좀 열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열애하고 하고 나면 그다음 제일 많은 단일 장기로서 제일 많은 건 심장 질환입니다. 심근경색이라든지 뭐 이런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이제 폐렴이 그다음 원래는 저 밑에 있었는데 확 요즘에 최근에 확 치고 올라와서 폐렴이 3등이 됐고요. 뇌혈관 질환은 4등입니다. 그리고 한 최근 한 30년 정도 기록을 보면 예전에는 독보적인 2등이었는데 이게 쭉 떨어지면서 이제 많이 경감이 됐죠. 그 얘기는 이제 뭐 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도 빨리 병원에 오시고 하면서 사망률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망하지 않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부분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사망률은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건 이제 뭐 연령별로 사망 원인 통계인데 보시면 거의 심장질환, 뇌질환은 거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40대 넘어가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 거의 탑5 안에 모두 들어가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이제 생명은 건졌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장애가 남아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건강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이 이제 이렇게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게 오고 나면 4에서 5년 정도가 줄어든다. 그만큼 4에서 5년 정도를 내가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일 어떻게든 줄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나 뇌경색에 혈관이 막힌 게 지금 4분의 3이니까 막혀서 생기는 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뉴스 이런 데서 골든타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워낙 친숙한 개념인데 골든타임이 이뇌 쪽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 드렸을 때뇌 조직은 피가 5분만 안 가면 죽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혈관이 탁 막히면 5분만 지나면 모든 세포가 다 죽냐? 그건 아니거든요. 혈관이 탁 막혔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만큼의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하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비도 생기고 하는데 기절했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중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애들은 피를 어떻게든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이 겉에 있는 애들은 주변에서 좀 빌리기도 하고 땡겨오고 막 이러는 게 있어갖고 주변 애들은 그래도 죽지는 않고 기절해 있는 정도로 살아있는데 맨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이제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진짜 5분만 지나면 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코어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 안 하고 며칠이 지나면 그 기절했던 애가 다 이제 죽은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뇌경 증상이 탁 생겨도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피가 갈수 있게 해주면 실제로는 요만큼만 죽고 나머지 회색 지역은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죽은 건 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요 회색 부분을 살릴 수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혈관이 막힌 지 얼마 안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피가 다시 가도록 해줘야 많은 세포들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건 나중에 한뭐한 2,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혈관 막혔는데 이거 뚫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미 시간이 며칠이 지나고 나면 회색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냥 뇌경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막힌 혈관을 뚫어줘 봐야 의미가 전혀 없죠. 피가 가봐야 세포가 살지도 않을 뿐더러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뒤쪽에 있는 혈관들도 다 세포잖아요. 그 혈관들도 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그 피를 잘못해서 뚫어주면은 약해진 혈관으로 뇌출혈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뚫어주는 건또 의미가 별로 없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긴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고요. 하나는 직접 혈관 안에 들어가서 혈전을 끄집어내는 치료가 있는데 두 치료 다 빨리 할수록 예후가 좋다. 이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로 보여준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예후가 좋다는 뜻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예후가 별로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뚫으면 별로 예후가 별로 영 그냥 그렇고 빨리 암할수록 예후가 좋다는 거고 그거는 시술이나 약을 쓰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다. 결국은 빠른 응급치료가 제일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뇌경색 환자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내가 목격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내가 뇌경색이 생겼다. 내가 119에 전화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내가 언어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들 힘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은 내가 목격자일 때내 주변의 가족이나 누군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교육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주가 돼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요 중에서 뇌경색과 관련된 뇌졸중의 증상이 어떤 걸까요? 이런 것들로 외래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제일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뒷목 뻐근한 걸 얘기를 하시는데 예, 요 중에 뇌경색과 관련된 증상은 거의 없다고 봐셔도 다름이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손발 저린 게 한쪽으로만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의심해 볼수 있지만 나머지 증상들은 거의 뇌졸중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요런 걸로 많이들 병원에 오시거든요. 외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은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혈관이 탁 막히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뭐 멀쩡하다는 분이 조금 어지럽대요. 그래서 자리에 탁 앉더니 갑자기 말씀을 못 하시고 한쪽 팔을 다리를 못 쓰시네. 요런 거. 혹은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탁 스푼을 떨어뜨리시더니 그다음부터 스푼을 제대로 못 집어요. 요런 거.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게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내가 뭐 신경과 의사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냐.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나 일반인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어딘가 안 좋대요. 그랬을 때 이게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의심할 증상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안면마비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해보세요. 이걸 해보거든요. 이 이건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그죠? 이 했을 때 만약에 이쪽이 마비가 돼서 안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한쪽은 안 움직이고 이쪽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대칭이 있는지 대칭이 안 되는지 요거를 보시면 우리가 이거는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꼭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이 해보세요를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반신마비. 뇌경색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대부분 한쪽으로만 마비가 옵니다. 양쪽 그러니까 전신에 기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머리 문제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한쪽에 반신마비인데요. 한쪽에 똑같은 쪽으로 팔, 다리, 얼굴 쪽에 마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요거 어떻게 체크하느냐? 팔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를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하면 더 좋습니다. 네, 손바닥이 하늘로 가게.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마비가 심하면 이렇게 들어도 쭉 떨어지는데 마비가 조금 약하게 있는 분들은 요거 안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손바닥을 하늘로 하면 요걸 이렇게 억지로 내가 돌려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힘이 빠진 사람은 요렇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마비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한10 정도 팔 들고 계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쭉 한쪽이 떨어진다 그러면 아 그쪽에 마비가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팔 들는 게좀안 돼. 그러면은 손을 쥐어보라고 하는 거죠. 양쪽에서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쥐어가는 꽉 쥐어보라고 하면은 좌우를 이렇게 들어간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쥐는 힘으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이제 반신마비, 안면마비 두 개를 봤고 마지막 하나가 언어장애인데 발음이 어눌하시거나 하고 싶은 말을 못하거나 혹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거나 이게 이제 언어장애 언어를 크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걸 내가 이해하는 쪽 언어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면 대충 이해는 하는데 말씀을 아예 못 하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쪽으로 뇌경색이 오면 전혀 동문서답을 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겠죠. 보통 이러면 이제 뭐 정신과에 가시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렇게 뇌경색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항상 머리 쪽 문제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어장애가 갑자기 생긴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뇌경색 뇌출혈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건 지금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뇌졸중의 증상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복시. 세 개로 보이고 네 개로 보이고 하면은 요거는 다른 문제인데요. 두 개로 보인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씩 가려서 보니까 하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개로 잘 보이더라. 이런 경우에는 머리의 문제,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에 마비가 생겼을 때 그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뇌졸중의 의심 소견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비는 명확하지 않은데 걸을 때 막 한쪽으로 쏠리고 막 어지럽다 그래요. 이것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흔한 거는 귀 쪽에 문제가 생겨서 평형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긴 합니다만 뇌졸중도 이렇게 손해나 이런 평형기관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마비 없이 쏠리거나 그런 것만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뇌출혈 같은 경우에 그 운동신경 이런 데를 벗어나서 뇌출혈이 오는 경우에는 막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서 울렁거리고 토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뇌졸중의 위험 증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가 그런 생긴 것 같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시간, 골든타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뇌세포는 점점 죽어간다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이럴 때 이용하라고 있는 게 119입니다. 집에서 애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애들 차 타고 집에 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올 때까지 뇌세포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119로 신고하시면 되고요. 애들은 그냥 병원으로 오시라고 하고. 그죠? 그래서 119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시면 119가 이런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을 리스트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이거 대여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모시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119를 타고 오시는 게 제일 좋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힘이 빠졌는데 한 5분에서 10분 지났다가 다시 좋아졌네. 그럼 난 뭐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뇌경색이 아예 아니라 다른 병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혈관이 막혔다가 운이 좋게 다시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혈전 같은 게 만들어질 때 혈전이 딱딱한 혈전이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한 혈전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갖다 막았다가도 뒤에서 심장의 압력이나 혈압 압력 때문에 다시 그냥 부스러져 갖고 피가 다시 대개통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피가 다시 가니까 이제 다시 기능을 회복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있어요. 혈전이 또 날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풀렸는데 다음에 또 증상이 생겼을 때 또 운이 좋으리라고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막혔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은 내가 정말로 다행이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었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병원으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혈관은 문제가 없는지 혹시 심장 안에 혈전 같은 게 없는지 이런 검사들을 해서 그에 합당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뇌경색 환자랑 이런 걸 일과성 허혈이라고 하는데 일과성 허혈 발작의 환자랑은 똑같이 치료합니다. 뇌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도 그 경각심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풀렸으니까 난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 혹은 나의 대처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뭐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뇌졸중의 날이라는 걸 아예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해요. 이제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데 갑자기 입에 일이 생기면 나밖에 대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만화로 만들어 가지고 만화로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세요라는 교육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왔을 때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게 안 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일단 첫째, 내가 무슨 병을 갖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병들 또 뭐 비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인자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병들을 잘 조절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이제 뭐 식사 습관. 뭐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도 이상의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뭐 지중해식 식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사람 입맛에도 잘 맞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라는 거 잘 드시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사 습관 아시잖아요. 야채 많이 드시고 좀 덜 짜게 드시고 뭐 현미 같은 거 좀 섞어 드시고 잡곡 같은 거 좀 넣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건강한 식사 습관이 역시 또 뇌졸중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 요즘 사회가 이제 자극적인 것도 많고 달달한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살도 점점 찌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적절히 하시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아직도 담배를 피시는 분이 계시면 담배는 백해 무익하죠. 그렇죠? 그래서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그다음에 요즘 또 이제 요즘도 약간 이제 지나긴 했는데 한창 이제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중국에서 난방을 시작했는지 날씨가 조금 흐려지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초미세먼지라는 거는 폐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직접적으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관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아까 동맥경화증의 진행 과정 중에 염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을 가속화시켜서 혈관에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즘에 그런 미세먼지가 안 좋고 그런 날은 문자로 다 오잖아요. 오늘은 외출을 삼가하세요. 이런 문자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날은 정말로 외출을 좀 삼가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뭐 마스크 쓰는 거 다 생활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외출을 하신다. 그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음. 아까 담배를 끊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과음을 삼가하라고 했으니 아 그럼 술은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음주 중에서 뇌경색, 그러니까 뇌출혈은 한 잔이라도 드시면 무조건 위험이 다 올라갑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술은 담배하고 똑같고요.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히는 경우에 적포도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반잔 정도 드시는 게 조금 이제 혈관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아 술은 먹어도 돼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적포도주 반잔으로 끝나는 음주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 잔이 한 병이 되고 그죠? 거기서 이제 소주도 갖고 오고 이제 하면서 되기 때문에 다른 주종은 전혀 의미가 없고 그래서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부정맥도 더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서는 그냥 술을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술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끊으시는 게 제일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졸중이 생겼을 때 환자가 왔을 때 119에 신고를 먼저 해야 되고 그동안 내가 뭘 해야 될까? 보통 이런 걸 하시겠죠. 그렇죠? 손발을 딴다든지 팔다리를 주무른다든지 뭐 집에 청심환도 있으니까 청심환도 한번 먹여보고 집에 수지침인데 수침도 한번 해보고 그렇죠? 제가 침의 효능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뇌가 혈관이 막혔는데 팔다리를 주무른다고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렇죠? 머리를 주무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을 먹이거나 우황청심환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뇌경색이 와서 마비가 생기면 삼키는 근육에도 마비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먹였을 때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례가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청심환 같은 거 큰 게 넘어가 버리면 질식이 돼버린 기도가 막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꼭 질식이 되지 않다더라도 폐로 넘어가면 폐렴이 되면서 이게 폐렴이 되면 또 뇌경색이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뭘 먹이는 거는 삼가해야 됩니다. 뇌경색이 됐건 뇌출혈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그냥 그 뭘 먹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119에 신고하시고 빨리 병원에 갈 준비를 채비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물도 먹이고 뭘도 먹이고 하는 건 오히려 환자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점점 우리가 인식도 높아지고 이제 혈전 뚫어주는 치료도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연 골든타임이 몇 시냐? 언제까지 골든타임이라고 하냐? 우리가 보통 그 녹이는 주사약 같은 경우는 증상이 생기고 4시간 반 안에 쓰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혈전을 녹인다는 건
기왕 기존에 막혀 있는 혈관까지 뚫을 정도로 센 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꽤 있어요. 그래서 출혈의 부작용이 뇌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약은 득과 실이 있는데 득이 실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시간이 이제 4시간 반인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뇌출혈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약을 뚫으려고 썼는데 막 출혈이 이따심하게 생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시간이 넘어가면 그래서 녹이는 약은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냐. 우리가 이제 보통 6시간 안에 오시면은 혈관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 녹이는 약은 못 쓰지만 뚫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혈관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혈관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영상기법이 많이 발전해서 뭐 12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지나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아예 죽은 데 말고 회색 부분 아직 기절해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어가서 뚫는 시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우 나 4시간 반 넘었으니까 이미 다 끝났네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추가적인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쨌든 알고 난 시점부터 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전 때문에 혈관이 탁 막혀 있었는데 녹이는 약을 쓰거나 혈관을 끄집어내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쫙 가겠죠. 그러면 이만큼에 있던 뇌세포들이 이제 기절에 대한 다시 살아나면서 원래 기능을 되찾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텐트 같은 거를 안에 넣어갖고 피딱지를 갖다가 뽑아내는 실제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뇌경색이 이만큼 왔어야 될 게 이만큼으로 줄다는 거죠. 아예 안 오진 않지만 그 크기를 확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뇌경색이 있다 하더라도 후유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과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이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만 잘 되고 하면 건강 수명을 다시 원래대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시간 반이 지났어. 그리고 막 난 한 하루 이틀 된 것 같아요. 어떡하지? 이미 시간 다 지났는데 그래도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뇌경색이 생기면 죽은 세포들이 점점 붓고 하면서 주변을 막 눌러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던 뇌 조직들도 같이 밀리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초반에 재발을 잘합니다. 생겼던 딴 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초반에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빠지는 쪽으로 확 점점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오셔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약도 쓰고 우리가 해결할 텐데 처음에 약간 마비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예 못 움직이고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또 병원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킴장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례가 걸리고 그러면 클럭클럭하고 기침해서 다 뱉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이물질을 바깥으로 빼내기 위한 반사인 건데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어서 근육이 마비가 있고 이러는 분들은 반사도 떨어져입니다. 그래서 기침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뱉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폐렴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폐렴이 됐건 뭐 소변염증이 됐건 이런 염증들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염증들이 생기게 되면 뇌경색이 또 증상이 악화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다. 요즘에는 이제 뇌경색 환자들은 다른 질환하고 다르게 이런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예 뇌졸중 환자들만 딱 모아놓고 거기에 전문화된 사람들만 쫙 일을 하게끔 만드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약을 드시는 것보다 더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이미 예전부터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집중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뇌경색 환자가 의심된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내가 뇌경색이 있다. 해야 될 거. 바로 119로 전화하자. 아, 그리고 큰 병원에 가자. 아주 작은 응급실에는 또 이런 검사를 할 수가 없고 약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소한 종합병원 이상급의 병원으로 가셔야 되고요. 또 뇌출혈이나 이렇게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프면서 토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토하다가 이게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또 질식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환자가 토하는 것 같다 그럼 고개를 살짝 옆으로 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끔만 해주시고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 어쨌든 뭐 손을 따고 뭐고 해볼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러다 괜찮겠지 혹은 자녀들을 기다려서 이렇게 기다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식 이런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는 환자분한테 뭘 먹이는 것도 삼가하자. 아, 그거 두 개는 하지 마세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상을 잘 알고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아시면 이 병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절대 무서워할 만한 질환 아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 의학이 발달하면서 성공 치료 성공률이라든지 이후에 예후 같은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두려워만 할 대상은 아니다. 잘 알고 대처하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